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일곱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달아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면서 3년 기근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3년 기근이 오니 왕으로서 염려 걱정이 많아서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함에 간구했다라는 말 간절히 구하였다는 거야. 무엇을? 비가 오기를 간절히 비가 오기를 구하니 여호와께서 그 기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기근이 있으십니까? 자, 이 기근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우리 찾아보시겠어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근, 다윗의 3년 동안의 기근이 있었다고 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 땅에 기근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 기근 때문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비틀비틀거리고 물을 찾아 헤매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그들에게 양식이 없어 줄인 것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해요. 자,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참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 유튜브를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만나게 된 게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다가 만나게 된 거잖아요. 이와 같이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찾고 있어요. 왜 말씀을 찾고 있느냐? 그들이 무엇인가를 그 심령에 채우고자 위해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 기근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근을 왜 그들에게 허락하였는지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기근이 그들에게 임하였느냐? 그것은 바로 어떤 문제 요인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문제 요인이 사울이 피를 흘렸어요. 누구의 피를?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기근이 내 심령에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볼 때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흡족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어지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심령에 뭔가가 컬컬하고 답답하고 뭔가 풍성함이 없는 것 같을 땐 거기엔 분명히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기근을 만났을 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그럴 땐 우리가 그 요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여야 돼요. 분명히
어떤 요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원인을 찾아내서 반드시 그 원인을 해결해야 될 것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힘이나 내 능으로 그걸 알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겐 없어요. 하지만 여호와 앞에 간절히 그것을 구할 때 주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아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잘 안 들리고 은혜가 안 되고 그것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생명이 안 된다면 여러분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그냥 콱콱 심령 속에 어떤 빛으로 임하거나 또는 칼로 임하든 뭐든 이렇게 찔림을 받든 은혜가 되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근데 아유 아는 말이지 뭐 이건 맨날 했던 말이지 다 아는 얘기야. 이게 뭐냐? 안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은혜로 안 오는 거죠. 근데 그 요인이 무엇인지 반드시 찾으면 요인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려도 이 중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 앞에 더 감사로 깊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예배는 참석했지만 그냥 듣긴 듣지만 귀로 듣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지식이 되었지만 심령에 감동이 없는 건 심령에 기근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내가 많이 안다고 아 이제 어떤 말씀을 듣고 어 그렇구나 라고 귀로 들었다고 해서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말씀은요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머리에서는 이해가 되어진 거 아 그런 말씀이구나 근데 그런 말씀이구나 하고 심령에서는 감사로 예수님을 만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을 때는 주님 앞에 이 다윗이 나아간 것처럼 간구하는 자세로 물으셔야 돼요. 아버지 무엇 때문인가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물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심령에 새로운 말씀처럼 그 말씀이 들리셔야 해요. 새로운 감격과 은혜가 있으셔야 해요.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안 주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감격과 은혜가 없으면 이 말씀이 흘러나갈 때 절대 여러분에게 감격과 은혜로 전달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또한 전달되어져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의 마음판이 늘 주 앞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 되기 위해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의 마음을 항상 정결하게 그 말씀을 받아 전달할 수 있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근데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받는 사람도 그 말씀이 생명으로 받기 위해서는 늘 내 마음 밭을 그 말씀을 씨로 받을 때 그 안에 돌드 밭도 없어야 되고 가신덤불 밭도 없어야 되도록 다 걷어내는 회개 작업이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돌밭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불쑥하고 튀어 올라오면 빨리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불쑥하고 올라오면 빨리 회개해서 걷어내어야 합니다. 자, 그가 이제 그 원인을 발견했어요. 어떤 원인?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죽인 것 때문에 이 기근이 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것이 그러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9장 7절에 가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찾아온 기브온 사람들이 희위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희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의 군대가 들어가서 막 사람들을 다 이제 진멸하니까 자기네들도 이제 진멸을 받게 되었고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지혜를 낸 거예요. 우리가 먼 데서 온 것처럼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이제 가짜로 막 빵을 갖다가 곰팡이가 날게 하고 또 낡은 가죽과 낡은 옷과 낡은 신발을 신고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여호수아에게 나아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먼 지방에서 온 사람이라고 속여요. 그로 인해서 1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을 합니다.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그들에게 그것을 하고 보내요. 자,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여호수아와 접전을 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 기본 사람들은 가서 화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기브온을 또 무너뜨리려고 하죠.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기브온을 구해줍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해가 중천에 떠있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누구를 위하여? 기브온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브온을 위하여 싸워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와 같은 일이 있느냐?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화친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똑같이 가나안 족속인 건 맞아요. 죄성이 있는 사람인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와 화친하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나아갔을 때 그들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여호와와 대적을 하거나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화친하고자 할 때에 그들이 여호와를 바로 모든 신 중에 뛰어난 신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화친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곧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를 섬기고자 하면 그들이 그 규례에 똑같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그 규례에 똑같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그러면 기브온이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와져 있지 않지만 그들과 화친을 하며 이스라엘 안에서 그들이 진멸을 당하지 않냐고 조약을 맺을 때는 당연히 그들도 할례받은 자가 되어야지만 이스라엘과 같이 화친이 되어지고 조약을 맺어서 함께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일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이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돌아올 때에 야곱의 딸을 사랑했던 사람이 와서 화친하기를 원할 때 할례받으라는 얘기를 해서 그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죠.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그렇다면 이 기본 사람들은 바로 여호와께서 모든 신 중에 신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으로서 화친을 했고 그들과 약속을 맺어서 그 약속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그 약속을 가진 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비록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게 바로 우리죠. 우리는 죄성으로 가득한 죄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네들이 근본 가나안 족속이요 근본 첫사람의 후손인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모리 족속이 후손인 것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우리 자신이 아모리 족속 바로 이 가나안 족속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친하고 누구와 화친하고 예수님과 화친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리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화친하며 언약을 맺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꿔서 얘기를 하면 사울이 기본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육적인 것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본 사람들을 죽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 없게 다 내쫓는 일을 사울이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 때문이냐?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해서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심이 그와 같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열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나? 우리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을 찾아 봉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열심은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할 때 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게 열심을 내기 위해서 기브온을 죽인 것과 같이 누구를 대적해요? 부족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를 대적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내고 교회에서 열심을 내다가 보면 참으로 교회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게 내모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가락질 뒤에서 하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상처를 주고 피를 흘리게 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사울이 기본 사람들에게 행한 행위와 같은 말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는 자라면 그 은혜와 그 열심은 어디서부터 와야 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고 하나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는 거예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거,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을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진실로 믿는 거는 십자가에 내 의는 죽어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판단, 내 이론, 내 생각은 죽어진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의가 내 판단이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내 눈에 안 맞으면 그것을 정죄하고 씹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오히려 예수 믿으러 갔다가 교회에서 상처받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은혜를 가르쳐주고 세상에서 다 버려도 교회에 가면 그 사람을 품어 안아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허물과 부족함을 드러내서 핍박하고 드러내서 정죄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해서 그와 같이 피 흘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한 군데 더 찾아보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어디에 열심을 내게 해요? 교회에 열심을 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을 내는 게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님께 열심을 내게 할 때 어떻게 억지로 열심을 내게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는 감사해서 우리가 그 좋은 사람한테 뭐라 그러죠? 간도 빼준다는 말을 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요. 그냥 주고 싶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을 할까?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니까 이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시키지 않아도 열심을 내게 되어져 있어요.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일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일을 맡길 때 그 일을 또 불평불만 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까 본인이 시키지 않아도 찾아서 합니다. 근데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내게 가리키고 있어요. 이것은 누구에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사람에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사람에게 열심을 내게 하는 사람들, 그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뜻이 아닌 거예요. 주님에게 열심을 내는 것이 내게서 자연스럽게 나와서 그것이 일을 하게 되어져야 주님만 바라보고 불평불만이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 열심을 내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다 보면 사람에게 기대하게 돼요. 뭔가 기대하게 되고 요구하는 마음이 생겨서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는 말을 하면서 결국은 목사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면서 상처 투성이가 돼서 이를 갈면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갔다가 배나 지옥 자식이 되어져서 나오게 되는 것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요한복음 16장에 2절에서부터 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이 받으신 핍박처럼 우리가 받을 핍박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또한 그들의 제자들도 죽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이 가진 생각이 어떠냐? 너희를 죽이기를 생각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일 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갔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게 하는 때 그의 열심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죽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아버지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아멘.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상처받지 마세요.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의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임은 사울의 기브온을 죽인 이유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로 행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로 죽인 거예요. 분명히 기브온은 약속을 가졌어요. 언약을 가졌어요. 무슨 언약? 이스라엘에 의해서 죽지 않는다는 언약. 함께 그 땅에서 살 수 있다는 언약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단코 훗날의 히위 족속이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도 여호수아가 한 사람도 그에게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모든 장로들에게도 절대 손을 대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사울이 몰랐을까요? 네. 들었어도 자기 의에 충만해서 그들을 죽인 거예요.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저주와 진노는 그 땅에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문제가 있을 땐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을 세우셨을 때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하냐 하면 신명기 11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했고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축복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땅 가운데 그 위에 있어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때를 따라 곡식이 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땅이 더럽혀지게 될 때는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지느냐? 신명기 28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가질 땐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켜보시고 늘 함께 하시고 비를 내려도 그 비를 땅이 모아서 갖고 있어서 무엇을 심든지 물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신다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을 가보시면 풀 없는 메마른 사막 같은 땅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이제 물을 다 어디서 끌어와가지고 돼서 거기서 농작도 하고 포도도 심고 바나나도 심고 뭐 풍요롭게 나오게 하는 곳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이전의 가나안 땅과 지금의 가나안 땅은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전의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이 정탐을 했을 때 그 포도송이가 커다란 것을 보고 와서 말했을 정도예요. 그만큼 축복의 땅이었어요. 지금은 가면 그 땅이 축복의 땅인 것 같지 않게 보입니다. 주님 안에서 왜 땅이 이렇게 척박하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서 그 땅에서부터 쫓겨나고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 것. 그들이 여호와를 바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땅에 저주가 임한다고 말한 것처럼 그대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그들에게 무엇이 되고 노시 되고. 그 노시 되는 거네. 견고하게 확 막힌 거. 무엇이 막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버려서. 또 땅에서는 철이 되어져서. 땅이 철이 되어졌으니 거기서 도대체 뭐가 나오겠어요? 거기다가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티끌, 재가 내려와서 모래를 땅 위에 덮어버리니 아무것도 그 땅에서는 경작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 바로 우리 심령이 말씀에 기근이 되어질 땐, 물이 없을 땐 척박해서 갈라지고 광야가 되어져서 메말르고, 심령이 메말라지니 우리 심령이 어떻게 돼요? 생각이 완악해져요. 마음이 강팍해져요.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 되는 것들은 아주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도 아니하고, 심령은 광야가 돼가지고 물이 하나도 없어서 메말라서 그냥 서로 물어뜯고 핥히고 죽이고 그 일을 행하는데, 조금도 그것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아주 가득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 땅이 지금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9장 6절에 가면, 만약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된다고 말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이다. 아담 안에서 온 인류가 한 사람을 갖고 있는 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다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어진 것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어서 온 인류가 다 그 형상이 무너진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담의 그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피를 만약에 흘리게 되면 그 피를 흘린 자도 자기가 그 피를 흘려야 해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피를 흘리게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반드시 피 흘리게 되어져 있어요. 민수기 35장 33절에 하신 말씀,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가 땅을 더럽힌다라고 말했어요. 만약에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피 흘린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이제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 바로 사울이 흘린 피 때문에 사울의 자손 중에서 그 피를 흘릴 자가 나오게끔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후손이 그 죄를 담당하고 피를 흘려야지만 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물어보았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속죄할 수가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다윗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기브온이 탄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억울하고 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저주가 그 피를 흘린 자에게 그대로 임해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죠. 그럼 믿는 자들 가운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을 때 그 상대가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으면 될 일도 안 돼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주신 말씀이 뭐죠? 우리가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할 수 있는 것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에 매여서 누군가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마음에 미움을 갖거나 원망을 갖고 있으면 될 일도 안 돼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하는 걸 갖고 있으면 자식이 될 일도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죠. 형제가 나한테 힘들게 해서 그 형제에 대해서 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형제가 잘 안 돼요. 왜? 주님이 만드신 이게 다 법이에요. 법. 반드시 이러한 것들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이 속죄함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브온에게 찾아간 다윗. 그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왕권을 가졌어도 그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세운 법 앞에는 그대로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에게 일어난 모든 어려운 일들을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것을 내가 풀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그거를 풀어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원한 맺는 일 하면 안 돼요. 다 주님 안에서 푸셔야 합니다. 이 속함을 받아야 할, 그래야지만 그 저주가 풀어지고 그 저주가 풀어져야지만 비가 오기 때문에 그것이 어디서부터 우리 안에 해결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만약에 재판장 앞에 가서 어떤 송사할 일이 있으면 가기 전에 그 사람과 서로 사화해서 해결을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재판장에 가서 그것을 갖다 신원해서 네가 옥에 갇히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형제 간에 풀어야 될 것이 있으면 푸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본 사람들의 대답이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육체의 은금에 있지 않다라는 말을 해요.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않다. 4절에 말하죠. 은금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육체의 어떤 돈을 주고 팔고 사고 여기에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해결책은 반드시 영적인 해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이 그대로 그 법대로 헤어져야지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내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주셨어요. 또 이 모든 문제가 누가 나한테 원한을 가졌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내가 누구의 피를 흘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내 대신 그 모든 것을 갚아주셨습니다. 분명히 피를 흘렸으면 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흘려져야지만 그 저주가 풀어진다 그랬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의 피를 흘렸다면 내 안에 있는 죄가 그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사망이 그 일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내어놓고 예수님의 은혜를 잊게 되어질 때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그분이 다 없이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할 때 그 피가 내 대신 흘려졌기 때문에 그 모든 저주를 다 제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지만 그 저주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행한 모든 죄들은 내 발목을 잡아요. 내 발에 쇠사슬을 묶고요. 내 손에 쇠사슬을 묶고 내 어깨에 멍에를 메어서 끌고 다닙니다. 그리고 나아가는 길이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꺾어내야 돼요. 우리의 멍에를 꺾고 우리의 죄의 쇠사슬을 풀어버린 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냥 다 회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 앞에 회개하면 그러면 주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셔요. 거기에 더 하나 더해서 정말 내가 더 그 사람과 화친의 관계가 되고 싶으면 사랑의 마음으로 이제 그분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서로 화친할 수 있겠죠. 그런데 몰랐던 사람에게 아직은 그걸 받을 만한 자세나 믿음이 되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새로운 소식을 줘서 그것 때문에 더 이렇게 갈등이 생기게 하는 그런 일은 또 하면 안 되죠. 모든 것을 행하되 지혜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 기본 사람들이 모든 것은 은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피가 아니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일곱을 내어놓으라고 한 거예요. 반드시 피를 흘릴 대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 사람들은 사울의 자손 중에서 일곱을 요구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근데 일곱을 요구했어요. 이 말은 죄에는 일곱 인을 떼어야 돼요. 그래서 일곱 명이 필요한데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의 피가 영원한 제사함을 줄 수 있는 피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 그들이 대답한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들이 비록 억울할지라도 대신 이 사울의 사람들을 가서 자기네들이 막 죽일 권한이 그들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억울해도 그 억울한 일을 내가 직접 갚을 권한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 찾아보시겠어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왜? 원수 갚을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네 아니요 밖에 할 것이 없는 종입니다. 주님 앞에 그냥 네 아니요 그냥 순종만 하시면 돼요. 나한테 원수 짓을 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다 하나님 앞에 다 이르면 돼요.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면 돼요.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면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기도로 주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를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러면 그 일을 다 하세요. 이 땅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많죠. 계시록 6장에 가면 9절에서 11절 말씀에 다섯 번째 인을 뗄 때에 그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되신 대주제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주시기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내가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 피는 땅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신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은 어떻게 했어요?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은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피의 신원이 계속 있지만 주님이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고 흰 두루마기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옷, 옷을 주시고 그리고 아직 잠시 동안 쉬라 그러면서 동무들이, 형제들이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고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순교자의 숫자가 찰 때까지 흰 두루마기를 주고 기다리라고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예요.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힘들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흰 두루마기를 줬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자가 되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함께 연합되어지고 그의 부활하심에 내가 함께 연합이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지잖아요. 그 옷을 입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갚아줄 텐데 내가 지금 당장 갚아주기를 원하더라도 참고 기다리라 그거죠.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께 억울한 거 다 맡기고 속상한 거 맡기고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믿음을 결단코 버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매일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라고 계시록 2장 26절에 말씀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 그 인내로 영혼을 얻게 되어지고 비록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흰 두루마기를 입은 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갈래니 힘들고 억울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라고 편안하게 즐겁게 이 길을 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나를 버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죠. 매일매일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주께 맡기고 주님이 모든 것을 일하실 걸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우리 심령은 물된 동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세상은 척박하고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 되어져서 메말르고 뭐 티끌이 내리고 모래가 내려서 뭐 엉망진창이 될지라도 내 심령은 물된 동산이 되어지고 천국이 되어지고 아멘.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은 그와 같은 천국이 되어질 수 있고 비를 때를 따라 내리고 그리고 주 안에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게 주께서 해주십니다. 다윗이 그들의 요구대로 내어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아, 내 의나 내 열심이나 어떤 율법의 행위로나 육체의 열심으로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땅을 더럽히고 오히려 저주가 찾아오게 하는구나 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행하였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먼저는 그 문제를 찾아내야 되는 것.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서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열심히 찾아내어서 알아내고 그리고 그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그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입술로든 무엇을 생각이든 마음이든 직접 또 행위로든 피를 흘린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할 때에 내게 임한 저주가 풀어진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은과 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열심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에요. 그 저주는 대를 따라서 내려가요. 그래서 사울의 저주 때문에 결국은 사울의 손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도대체 무슨 죄예요 그 사람들은? 조상의 잘못 때문에. 그 부모의 잘못이 자식에게 내려가서 그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그것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또한 우리 부모가 잘못 행해서 나한테 저주가 내려왔다면 그거는 예수의 피로 다 끊어내야 돼요. 예수님이 그 모든 저주를 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저주를 끊으셔야 돼요. 그리고 대신 회개기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조상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기도를 하시고 피를 바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가계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끊어지고 씻김받고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임하지 않고 내 자손에게도 임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더군다나 이제 다른 사람을 이렇게 피 흘리게 하는 일 하면 안 되는 거 잘 기억하세요. 그러면 피 흘린 자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 만큼 내가 죽임을 당한다는 말은 사망 권세자가 내게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내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그 죄를 지면 사망 권세가 그걸 타고 들어와서 나를 피를 흘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저주가 임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절에 너희의 피판하는 그 피판으로 너희가 피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린 절대 내 의의를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하다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이 사울과 같은 자의 잘못을 저지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의 통치 때에 그 땅에 기근이 3년 동안 있었던 요인이 어디서부터 있었는지를 다윗이 열심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 간구함으로 그것이 사울로 인하여서 사울이 기브온의 사람들의 피를 흘리고 그래서 그 땅에 저주가 임하게 한 것이 원인임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한 저주나 우리에게 임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나 우리 안에 당하는 여러 가지 공고와 그 아픔의 고통들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철저히 알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하여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저주가 그 땅에 임하였고 결국은 사울의 후손들 중에 일곱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죄악의 고통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이 죄를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기부원의 말처럼 그것이 은과 금에 있지 아니하고 또한 그들이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지도 아니한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가 참으로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또 우리가 육체의 노력으로 갚을 수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를 흘리게 한 자라도 그것을 우리가 대신해서 안 갚음을 할 수 있는 능력도 권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원수를 갚아주시도록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아뢰고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심령이 자유하는 자가 되어지고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의 우리가 비판을 받게 되고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결단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헤아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말로나 생각으로나 마음에서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 그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로 이와 같은 일을 함으로 형제들의 피를 흘리고 그래서 그 저주가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는 일을 하고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는 결단코 이것을 잘 알고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자 되지 않게 하옵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심령이 깨닫고 알고 그리고 감사하고 주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매일같이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예수님 안에서 축복의 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심령은 늘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킵하는 그러한 땅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는 생각이 하나님과 잘 교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판은 하나님이 말씀을 뿌릴 때마다 그 말씀이 다 뿌려져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를 향하여 있고 그 은혜와 그 축복이 늘 우리 가운데 있는 축복된 주님의 땅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의 생각이 노과 같이 완악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철과 같이 강팍해져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도 곧 마귀가 빼앗아가는 그러한 저주받은 심령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메마른 심령도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이 은혜로 임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감동과 감격으로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가 넘칠 수 있는 생명이 넘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